의원님들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많이 놀라시고 많이 비통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이런 후진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이 특수본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중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오늘 2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법, 손해배상법 재정에도 관여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도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세월호 같은 경우는 모두 9차례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특검을 포함해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자는 위원회가 9번까지 열렸습니다. 세월호 인양하는데 1,400억 들고 조사위원회에 800억, 2,200억 들었습니다. 첫 조사 결과와 9차례 조사 결과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로만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조사하자고 되풀이했지만은 2,200억 쓰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3년 9개월 조사하고 550억 썼습니다. 그런데도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의 방식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때도 진상조사 못지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발견하는 이런 진상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으로만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 참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고 취급해왔으며 그 결과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9차례 반복된 조사에서도 첫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일을 또 정쟁적으로 되풀이할 것인지 그러다가 거기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하는 데는 소홀히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진상이 나오겠지만은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만이라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큰 대형 사고를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시 의원님들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산 심사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수의 우세를 앞세워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들에 관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지금 삭감 내지는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협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 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논리도 좀 충분히 갖추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산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